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연구실의 비주얼 담당 누군가요? 일단은 저고요. 입에 주먹 다 넣기 하겠습니다. 와우, amazing. 대한민국의 핫한 입시를 찾아서 오늘은 성균관대에 왔습니다. 성균관대 하면 또 오래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사. 그렇죠. 성균관대 혹시 몇 년 된지 아세요, 개교? 한 2, 300년? 그 정도 가지고 뭐 역사를 논할 수 없죠. 626년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 기관이래요. 그리고 또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균관대가 배출한 어떤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비주얼로 지금 승부를 할 만하다 이런 지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도 성균관대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가서 사실 너무 다행이죠. 대리님, 그럼 오늘 어떤 입시를 가는 건가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성균관대 아이리스 랩실입니다. 아이리스요? 그 옛날에 뭐 이병헌 씨 나오던 그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안 돼! 본인 유튜브 나온 거 처음 봤을 때 그 리액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안 돼! 교수님께서 아직 강의가 안 끝나셔서 잠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고 차은우가 있는데요? 역시 성대는 비주얼. 그만 봐요, 그만 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아이리스 연구실의 고종환입니다. 교수님 아니신 것 같아요. 저도 두 분 학생이신 줄 알았어요. 박사 말년차죠. 박사 말년차요? 실생 느낌 아니고요. 성균관대 아이리스 연구실,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디바이스 AI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드론, AR 글래스 같은 디바이스 상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2019년에 성균관대 부임하면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칩을 설계를 하시거나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칩 설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특정 반도체 칩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과 운영 환경 관점에서 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AI 반도체 연구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여기 아이리스 연구실만의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연구실들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만 연구하거나 하드웨어만 연구하거나 하는 연구실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그 양쪽 쪽을 다 연구하는 연구실로서 장점도 있고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있어서 협업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그 특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술랑 타자를 둘 다 하는 오타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니. 핫한 랩실인 만큼 수상력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UCCB라는 국제학회 안에서 열린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우승을 차지했었고 CBPR이랑 아이클리어 학회에서 제 하이라이트랑 스팟라이트 논문이 세 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수상 내용만 보면 진짜 오타니급인데요.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고 싶어서 말씀. 그럼요. 제가 지금 원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자대생 같은 경우는 학부연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연구에 참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구를 접해본 다음에 서로 이제 연구 분야와 흥미가 맞으면 대학원생으로 진학하는. 혹시 타대생의 경우에는 좀 다른가요? 타대생들도 충분히 관심과 의지가 있으면은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학기나 1년 정도 연수기간을 갖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선주를 가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제가 매몰차게 하진 않고요. 미리 좀 워닝을 주고 언지를 좀 주죠.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연구해봤는데요. 데이터가 조금 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네. 그 연구보다는 공직이 좀 더 맞으실 것 같은데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느냐, 연구 결과나 실험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잘 표현하는 능력,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다고 컨택을 할 때 쓰는 이메일 문장들이나 어떤 그런 표현에서도 대략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쓸 때 주로 유유유나 뭐 이렇게 푹푹을 많이 쓰는데 혹시 그런 거는 좀 안 될까요? 효과적으로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구가 안 돼요, 유유유 이런 건 괜찮을까요? GPT 말씀하시는 네? 건데? 우리랑 언어 체계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저희 아이리스 연구실입니다. 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오, 여기 숲세권이에요. 공대 립스 네. 같지 않은데요. 굉장히 쾌적하네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연구실의 비주얼 담당 누군가요? 저 끝에 앉아있는. 끝에요? 네. 여기, 거기 말고. 누가 잘못 일어나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강이라고 하고요. 현재 고종환 교수님의 아이리스 연구실에서 박사 연구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홍콩 영어의 남주 재질이에요. 네, 실제로 홍콩에 살다 오기는 했거든요. 네? 레이어 거의 반은 홍콩 사람이고 반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반모마니? 박사랑 박사를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했는데 이게 거의 10년 정도여서 그때 이제 홍콩에서 영주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엘리트신데요. 지금 그럼 한국 이 아이리스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세요? 온디바이스 AI라는 연구 분야와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메모리 컴퓨팅이요? 여기 아이리스 연구실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해외 많은 교수님들과 대학교 방문하면서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그중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바로 고종환 교수님이십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교수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였나요?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시는데 너무나 힘써주시고 계세요. 파이낸셜 서포트도 있고 이모셔널한 서포트도 있는데 그런 좋은 연구 환경 제시해주는 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는 이 아이리스 연구실만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그리고 세 번째 장점도 우리 고종환 교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진절머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최고관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을 빼고 장점이 있다면? 교수님을 뺀다면 제가 있다는 거? 그 교수님의 그 제자 어떤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좀 바꾸고 싶은 어떤 세상의 모습 이런 거 좀 그려보신 적 없어요? 요즘 지구 온난화가 되게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지구의 그런 온도를 낮춰주는 지구를 좀 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저전력 솔루션이라든지 에너지 에피션트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술 개발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될 텐데 그 학생들에게 좋은 성품, 열정 이런 것들을 물려줘서 더 따뜻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종환 교수님 뒤를 조금 따라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제 롤모델이시죠. 승전 고종환인데요? 고종범죄 같은 느낌. 고종이야. 저희가 룰렛을 또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와우, 어메이징. 여기서 원하시는 건 이제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장 비싼 게 아이패드 아닌가요? 교수님 드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교수님 아이패드 필요 없어요. 돌려주시죠. 편의점 상품권이 나왔네요. 많이 실망하는 지금 아쉬우신 분 어떻게 개인기 한번 갈까요? 개인기 저 연구인데 저 논문이라도 좀 나눠드릴까요? 개인기가 연구다. 요즘 이래 최초로 어떻게 교수님 개인기 한번 갈까요? 우리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교수님께서 뭐 개인기 하나 없으시겠어요? 편의점 너무 좋아요, 편의점. 혹시 저희가 실험을 직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희 뒤에 있는 연구원들이 실험 보여줄 겁니다. 이건 손동작을 예측하는 실험인데요. 요즘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퀘스트 같은 VR 기기에서 사용자가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었고 AR 글래스들이 매우 작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소형이고 저전력인 AI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와 협업을 통해서 엑시노스 칩에 있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동작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로 여러 AI 모델들을 다 동작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예제는 사람의 신체에서 관절의 위치를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이 실험은 이런 일반적으로 촬영된 2D 이미지들을 가지고 3D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연구인데요. 기존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량이랑 저장 공간 같은 걸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는 빠르고 가볍게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부동산 프로그램에서 그 랜선 투어할 때 약간 보는 그런 화면 같은데요? 그런 건 사실 모든 방향을 찍을 수 있는 360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뷰만 촬영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또 누굴 만나볼까요? 우리 이번엔 약간 보컬이나 댄스 쪽으로 가볼까요? 두 분 약간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혹시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리스에서 자연어 처리부터 멀티 모달리티까지 연구하고 있는 석사 1기생 김진주입니다. 저는 석사 3기생이자 스타트업 지금 다니고 있는 배영빈입니다. 스타트업에도 다니신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창업을 해서 회사 운영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복귀해가지고 다시 연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좀 거창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한 회사는 좀 수익이 나고 있나요?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건강은 박사님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교수님에 대한 찬양이 어마어마하던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저도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되게 높은데요. 이거 너무 조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학생들이랑 되게 잘 노세요. 학생들과 회식이 끝나고 다 같이 PC방에 가서 숨바꼭질 게임을 교수님하고 PC방을 가는 게 장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학부생 때 전공은 혹시 뭘 하셨어요? 저는 원전공은 이제 러시아 어문학과였고요. 거기에 러시아. 인공지능융합 전공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러시아어에서 어떻게 이쪽 그 반도체 분야로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항상 데이터 분석이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부생 때 데이터를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거에 흥미가 있구나를 알게 돼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다가 인공지능융합 전공으로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 학과면은 인문대학에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 공대 쪽으로 넘어오는 게 좀 자유로운가요? 비동일 계열이긴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융합적인 전공을 많이 응원해주는 편이라서 비교적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 문과생들 중에 혹시 이 공계로 좀 넘어갈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교양 수학 과목들을 좀 열심히 들었어요. 교수님들께 청강 요청까지 하면서 이과 학생들이 했지만 나는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다지고 도전하면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좀 연계가 돼 있잖아요. 취업 걱정은 없는 거 맞죠? 저는 없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졸업해서 삼성 시험을 보고 삼성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이 연구실로.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같은 경우에도 삼성 입사도 포기하고 연구실에 왔고 또 연구실에서 휴학하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잃을 게 없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한다. 굉장히 감동적인데 우리 감동받은 김에 룰렛 한번 돌리고 갈까요? 이거 사실 뭐 잃을 게 없거든요. 어떤 거 원하세요? 아, 회식비는 나눠 갖는 거고 아이패드는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패드 10세대 도전! 아이패드 아니고 지금 회식비 뽑으셨는데 괜찮으세요?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면 기회 한 번 더 갈 수 있거든요. 아이패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다른 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야하는 거야? 그럼 뭐 개인기 뭐 보여주시겠어요? 입에 주먹 다 넣기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개인기 처음인데요? 오, 이제 들어가? 오! 한 번 더 돌려주세요, 그러면. 도전! 좀 말씀을 약간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오! 연구하시면서 힘내시라고 저희가 미니 편의점까지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성균관대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확실히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좋은 인재 연구원들이 나온다 이 점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은 이 성균관대 아이리스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주 정성껏 그 지원 메일을 한번 써봐야겠어요. 다음 가볼 랩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핫한 랩실 대신 찾아가 드리는 요즘이 랩이었습니다. 피디님 오늘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나이가 닭띠입니다. 닭띠요? 네. 저도 닭띠인데. 아, 69년생. 이런 구력이. 우리 약간 양조위 배우 남지 않았어요?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뵀을 때 비주얼로 나랑 겨뤄볼 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 뭐 없었어요? 지금 너무 잘생기셨다. 딱 인상을 받고 내가 가도 되는 랩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울리는 자리는 이런 자리다.